예. 자, 그러면 제2악장 시작하겠습니다. 제2악장은 철학 콘서트입니다. 이번에는 콘서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철학 콘서트를 합니다. 이 철학이 조금 오중충하죠. 죽음이 철학이니까. 예. 예, 콘서트 제목은 죽음에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데거. 독일 철학자고요.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20세기 전반기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 느낌이 오시죠? 그때가 바로 나치. 예, 나치 정권 당시인데 나치에 뭐 부역을 했다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예, 있었던 그런 이제 이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예, 나치와 뭔가 예, 연관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예, 이 나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것에 관한 논문들도 많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데거의 제자가 한나 아렌트예요. 아렌트라는 제자인데 독일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여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때문에 예. 그 아이히만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데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보고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거죠. 예.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머리에 뿔이 나고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뭐 빨간 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 그 이 북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배워왔듯이. 그런데 예. 한나 아렌트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아히만이라고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일종의 전범이죠. 그 사람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쭉 들어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아이히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그 악랄한 일을 유태인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리고 안나 아렌트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죠. 지금껏 생각했던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나 상황이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평범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지 않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예,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상황에 예, 있을 때.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손가락질을 막 하잖아요. 저런 그러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놈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손가락질을 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내가 저 위치에 저 상황에 있으면 나는 저 행동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여러분 꽤 오래됐죠? 2014년인가요? 그 세월호가 벌어졌을 때 선주 모두가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세월호 관련한 수많은 그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예, 이 제대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돈을 위해서 한 일들이 수많은 게 쌓여서 결국 그게 예, 300명이 넘는 예, 아주 애띤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막 나올 때, 뉴스에 나올 때 우리는 저 못된 놈들,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 그 300명이 넘는 그 어린 애띤 아주 소중한 아이들이 죽었다. 저런 살인마들 막 손가락질을 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리에 만약 있다 하면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그래서 세월호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진 거죠. 하나는 너무 죽은 아이들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과 또 하나는 미안하다, 죄책감 같은. 나도 공범이라는 어떤 생각들,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나 하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줬는데, 그 한나 하렌트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단지 스승이 아니라 연인이기도 해요. 나이 차이는 말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부인이 있었죠. 네. 자, 이렇습니다. 이 생긴 게 어떻게 매력적이나요? 네. 아니면 지성미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저번 시간 니체를 했는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니체와 관련된 사랑 얘기가 있죠. 살로메라는 루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 여자를 좋아했어요. 니체까지도. 근데 맨 마지막에 루 살로메가 선택을 했어요. 다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니들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은 선택을 했는데 누굴 선택했냐? 파울 레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조건을 붙였어. 니 갖고만 안 되겠다. 니체도 끼워주자. 그랬더니 파울 레가 좋다. 니체 보고 물었더니 나도 좋다 해갖고 이 세 사람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러면 루 살로메가 뭐 온갖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우리가 아는 시인도 있고 뭐 프로이트까지도 뭐 좋아했다 뭐 등등 뭐 예 근데 그러면 엄청난 매력을 가진 여자일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예 이 니체랑 파울레랑 이 루 살로메랑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그다지 뭐 아주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막 판무파탈처럼 막 엄청난 어떤 매력을 가진 엄청 멋있는 아름다운 여인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지성미라는 게 있다. 루살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똑똑하면 이게 굉장한 어떤 매력, 심지어는 성적인 매력 으로까지 예, 이게 예,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걸 비추어 보면 아마도 아렌트가 그 젊은 여성의 아렌트가 이 하이데거를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도 아마 생긴 것보다 지선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책은 존재와 시간.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샤르트르의 대표적인 책은 존재와 무.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은 존재와 시간입니다.
아, 어렵죠. 이 제목 자체가. 존재 시간. 자, 우리 번역서. 이게 지금 동서 출판사에 나온 건가? 그러니까 뭐이 책이 번역이 잘 됐다라 해서 들고 온건 아니고요. 이 표지가 제일 선명해서 들고 왔어요. 다른 잘된 번역들은 표지가 이상하더라고요. 막 뿌예. 화상도가 막. 그래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 번역본들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일수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번역이 좀 좋습니다. 우리가 읽을 만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이게 동서출판사인가 하는 건데 이게 옛날에는 삼성출판사인가 진로 전집으로 이렇게 사는 것들이에요. 번역집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다 원서를 옮긴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옮긴 걸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예, 원서를 뭐 참고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번역이 잘 됐어요. 아주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읽으만 하고 번역이 꽤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의 번역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 그래서 일본어를 옮겼지만, 그 뒤에 원서를 직접 옮긴 그 어떤 번역서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번역의 능력, 저력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막 지원하고 일본은 그냥 개인이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번역을 하면 학위도 줘요. 석사 학위 뭐 이런 걸 번역서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해. 근데 어떻게 자기 영어를 잘 못하는데 노벨상까지 받았냐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깍제깍 번역이 돼요. 그 일본어로 그냥 읽으면 돼.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옛날 그이 전집 갖고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그게 아 이게 뭐 원서 갖고 옮긴 게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내던지지 마시고 의외로 뜻밖의 번역이 꽤잘돼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존재 시간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글귀가 이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모든 가능성을 더불어 열어준다. 이게 존재 시간의 핵심 문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존재와 시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존재라는 말은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있음이에요, 있음. 있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똑같잖아. 여기 뭡니까? 이 마이크는 존재한다, 마이크는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우리말이고. 있음이라는 게 존재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 건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죠. 사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은 살아있죠. 자,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제대로 살아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살아간다 할수 있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살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 전문 용어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사는 게.
응? 사는 게 사는 것 같으세요? 이 말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는 정말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산다는 얘기는 생명체로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물처럼 물건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아렌트가 얘기했듯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게 사는데 살긴 하는데 우리가 그걸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재, 있음, 사람의 이 존재 방식, 있는 방식은 살아있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제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살아있기는 한데 그걸 살아있다라고 하기에 좀 그런 식의 좀 그런 그런 엉터리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 핵심은 이거예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체의 특징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면도칼 가지고 손가락 앞에 갖다 대거나 혹은 살짝 베어볼 때 그때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죠. 근데 그런 생생함을 내가 평소에 살 때 느끼고 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기는 한데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뭐와 같으냐? 생명이 없는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 다자인이라 그랬어요. 자, 독일말로 다자인이라 하는데 자인은 영어로 be예요. 있다. 있다라는 뜻이고 예, 존재, 있음. 아, 그리고 다는 뭐냐? 되어요. 되어. 저기. 저기에 있다. 사람이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을 보고 홍길동이가 저기 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존재. 돌이 저기 있다와 홍길동이 저기 있다가 똑같은 거죠. 돌이 저기에 있는 방식과 홍길동이 저기에 있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 뭡니까?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살아있다는 건데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 무감각해. 그러면은 이 생명이 없는 돌이 존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걸 현존재. 그런 식으로 존재하면 행복하겠느냐. 여기 기본 전제가 이거요. 공리죠. 말하자면 예. 하이데거 철학의 공리가 첫 번째 공리가 이거예요. 행복은 뭐냐. 사람은 언제 행복함을 느끼냐. 살아있다는 걸 생생히 느낄 때 우리가 행복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걸 생생히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 마치 생명이 없는 사물들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일단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야죠. 왜 사람들이 살고는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까? 그건 시간이랑 관계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시간을, 어떤 시간을 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본 거예요. 자,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 유형은 뭐냐면 무한한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을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아, 내일 하지 뭐. 내일 만나지 뭐. 내일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이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볼까? 이러면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 보자. 혹은 다음에 보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만약 그게 사랑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라든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 한번 볼까? 오늘 한번 볼까? 했는데 아, 다음에 보자.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다음이, 내일이, 모레가 100%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무한할 거다. 계속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무한한 시간을 사는 사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유형의 사람들은 뭐냐? 유한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한하다는 건 뭡니까?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뭐 혹은 좋아하는 친구 뭐 등등이 아, 오늘 한번 볼까? 라고 얘기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래 보자 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유한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뭘 생각하냐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일이 없다가 아니라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유한한 시간 안에,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보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내일 100%가 있어. 혹은 모레도 있고 당분간은 내가 죽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다음에 보자.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다. 오늘은 할 일이 좀 많아. 뭐 등등 핑계들 많이 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좋아하거나 사랑한대. 단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 시간을 넉넉하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도 시간이 있는데 뭐 내가 남는 게 시간인데 뭘 그렇게 다급하게 절박하게 만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존재와 시간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 이게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살고는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마치 생명이 없는 사물이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까?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소중함을 못 느껴. 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그 시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등등이 소중함이 옅어지겠죠.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먹는 거,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다음에 먹지 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아. 내일 죽는다는 거. 아는 방법, 확실히 100%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일 내가 죽으면 되잖아. 예? 내일이 D-Day인 거야. 내가 날 잡은 날이야.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손 있는 날. 자,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진 시간, 이게 다야. 더 이상이 없어. 자, 그렇다면 만약 그런 분이 여기 강의를 오셨다면 이 강의가 그분에게는 뭔가요? 엄청나게 소중한 강의죠. 그리고 이 시간이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잔에 마시는 커피, 맨날 마시는 커피가 아니죠. 이제 마지막 마시는 커피예요. 그리고 맨날 만나는 엄마가 아니죠. 친구가 아니죠. 마지막 만나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순간이, 그렇죠.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정말 절절하겠어요. 네. 그걸 그대로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삶답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삶의 핵심 아닙니까? 사는 게 살아있다는 거, 살고 있다는 걸 느끼면 그게 핵심인 거죠.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 절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뭐 무엇을 먹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나에게 그 주어진 유한한 시간, 예,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 그 시간 안에 주어진 것들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아까 버킷리스트 얘기를 했는데 버킷리스트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그 것들이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니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10개 중에 들어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야. 아니 10개인데 꼭 해야 될 거 10개인데 그 중에서 무슨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게 들어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세상의 잣대로, 객관적인 잣대로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 의미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의 의미나 가치는 누구에게든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에게예요. 나에게 갖는 의미나 가치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커피를 먹으면 죽어. 죽는다고 해갖고 절대 마시지 마라. 너 먹으면 뭐 심장마비 일으키거나 뭐 너 지금 몸 상태로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여태껏 안 먹었을 수 있어요. 혹은 그게 초콜릿일 수도 있죠. 알러지가 심한 경우 뭐 등등 해갖고 뭐 그냥 응급실 실려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초콜릿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 여태껏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 날이 많으니까 그걸 참았던 거야. 그러니까 버킷리스트에 넣는 거지. 어차피 죽는 거 한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한번 먹고 죽자. 그게 아메리카노 한 잔일 수도 있고 초콜릿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사는 것, 예, 그 살아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실존이라 그래요. 제대로 된 존재라는 거죠.
아까는 현존이라 그랬잖아. 지금 그냥 있는 것. 마치 덩그러니 그냥 있는 것. 이것과 진짜로 있는 것. 참되게 있는 것. 요걸 실존이라 그래.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을 실존 철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갑시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유한한 시간과 무한한 시간. 대부분의 사람은 무한한 시간을 사는데, 그래서 실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엉터리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 내가 제대로 된 삶, 실존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방법은 뭐요? 하고 하이데거에 물으면, 하이데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라.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왜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러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죽음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봐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이제 죽음에게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마주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될 텐데, 갠 하면 되죠. 독일말로 고. 그러니까 갠이니까 영어로 고죠. 근데 라우펜 달려가는 거예요. 러닝 하는 거예요. 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 적극적인 이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서 죽음을 이렇게 덥석 안는 거죠. 아까 그 BTS 노래 계속 나오죠. 기꺼이 10년 속에 잠겨. 제 발로 들어간 아름다운 감옥. 이런 자발적인, 적극적인 이런 걸 보는 거죠. 고통, 죽음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뭐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아니라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뭐. 뭐 나한테 앞날이란 보장이 어디 있어? 뭐 그래서 퀵 하고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내일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줬던 그 방법을 쓰면 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내일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느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 불안해져요. 당연하잖아. 불안해져. 그리고 그 불안해지면 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여태껏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소중하고 그죠? 그렇게 의미 있고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변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 학생들은 쉽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학점 뭐 F 학점을 받았다 하면 뭐 완전히 정말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죠.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좀 나이가 드셨으니까 사업.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망하고 뭐 하면 뭐 세상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것 같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저 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부부 관계가 이게 삐그덕거리고 뭐 혹은 그 이 배우자가 뭐 바람을 피웠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잖아요. 세상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를 잃게 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하고 막 분노하고 뭐 난리잖아. 근데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살아. 그렇게 좋으면 살아. 난 내일 죽어. 뭐 혹은 뭐 사업이 망했어? 아 그래서 내일 죽는데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따옴표 치고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치 없는 걸로 변해버려요. 적어도 나한테는 따옴표 치고 남들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일 죽는 나한테는 그 많은 돈이,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이 뭐야 400억 로또가 됐습니다. 내일 죽어. 근데 엄청나게 좋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내일 그 목숨이랑 400억이랑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어요? 대부분 바꾸겠죠. 물론 뭐 예,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아 자식들 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근데 자식은 다음 문제고 일단 나한테는 그 400억이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뭐 400억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희 회장 아, 뭐 예,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돌아가셨잖아요. 80도 안 돼서 70대. 근데 그분한테 당신을 건강하게 살려줄 수 있는데 예, 근데 돈이 좀 많이 든다. 당신 지금 재산이 12조라는데 그 12조인가요? 이거 다 줘야 내가 살려주겠다. 자, 이건희 그 회장이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그러면 이재용 아들한테 줄 거 없는데 혹은 안 좋은 경우는 네 돈 갖고는 안 된다. 12조 갖고는 안 되고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재용 그 부회장이 지금 회장이지만 6조 정도 된 거, 한 절반 정도 된 거. 18조. 요걸 다 줘야 널 건강하게 살려 줄게. 예. 자, 요럴 경우 어떨까요? 그래도 그렇죠. 바꾼 경우가 많겠죠. 이 얘기 뭐냐? 죽음 앞에서는 죽음에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여태껏 세상에서는 정말 정말 가치 있고 이건 뭐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한 걸로 가치가 없는 걸로 변해버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허무주의, 니힐리즘. 허무주의, 니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승. 네,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역시 엄연히 돌도 있고 뭐 이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무슨 니힐리즘이야. 이 미친놈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니힐리즘이에요. 허무주의.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죠. 자, 많은 경우는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하이데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허무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허무의 바닥을 치면, 바닥까지 내려가면 가치 없음, 이 의미 없음의 바닥까지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깨닫는 그 순간 이 밑바닥까지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존재가 우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여태껏 존재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근본이잖아요. 네. 이 세상의 이 근본은 우리에게 잘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그게 뭔지
가장 중요한 거인 거죠. 그게 뭔지 아무리 들으려 해도 연구하고 뭘 해도 자기를 보여주지 않던 이 존재감, 이 존재가 굉장히 까칠한 애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모든 걸 버리면 내가 가진 거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비로소 존재가 말을 걸기 시작한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존재가 말을 건다. 말을 한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세상이 이건 의미 있어, 이건 가치 있어 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 이게 다 엉터리라는 게 드러났잖니. 그러면 네가 나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어, 나한테는 이게 가치가 있어 하고 만들면 되잖아. 의미를, 가치를 네가 만들어. 이런 얘기를 존재가 한답니다, 우리에게. 자, 비로소 이제는 죽음과 맞닥뜨려서 마주하기 전에는 세상에 내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남들이, 세상이 아 이게 의미 있어, 이게 가치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보다 하고 그거 얻으려고 할 일을 쳤는데, 혹은 그걸 잃을까봐, 혹은 못 얻을까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했는데, 이제는 비로소 남들이 뭐라 하든 다 소용없어. 아까 아메리카노 한 잔, 초콜릿 하나처럼 나한테 정작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실존하는 거죠. 제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 행동이 그리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자, 그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렵게 말은 해요. 무의 근원적인 드러남이 없이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뭔 얘기야? 여기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모든 게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남이 없이는, 예, 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자기 자신의 의미 창조자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삶을 절절하게, 그리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예, 사는 게 뭐 사는 것 아닌 이런 삶이 아닌 엉터리 삶이 아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존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실존적 결단 혹은 실존적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변하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무엇이 채워집니까?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그게 많든 적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느끼는 느낌, 이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순간순간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더라도.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굵고 짧고 굵게 가자. 네, 길고 가늘게 가는 게 아니라, 삶은 실존이란 건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길고 가늘게 가는 삶이 아니라 짧고 굵게 가는 삶을 살자. 근데 그걸 살짝 바꾸면, 뭐, 가늘게, 굵게를, 이렇게, 그죠? 이
가늘게는 뭐냐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굵게 살자는 것은 절절하게 느끼며 살자는 거죠. 한순간을 살더라도.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들 젊은 친구들 뭐 100일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 뭐 2년이 지났다 막 이러면서 막 축하하고 하는데 이거 축하할 일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00일을 사랑을 했는지, 사랑을 나눴는지, 1년을 사랑을 나눴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예, 단 하루를 만나도 그걸 어떻게 절절하게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을 나눴느냐,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 선라이즈 이런 그 영화 보셨어요? 예, 선라이즈 뭐, 예, 선셋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 친구들은 정말 그 예,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게 우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그리고 엄청 예, 소중하게 즐겁게 예, 그걸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 근원적인 드러남이 없이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 자, 이제 마지막 종합입니다. BTS와 하이데거, BTS의 노래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BTS는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고통에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 자,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 있어야, 고통을 마주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비로소 내가 숨쉴 수 있다. 숨쉬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죠, 살아가기가. 예, 지금 경제적으로 침체돼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상 최초로 그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시대가 요즘입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롭고. 근데 BTS가 메시지를 던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고통,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예, 마주보고, 예, 당당하게 맞서자, 받아들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난다. 삶의 기적이, 예, 바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이데거는 그 얘기를 하죠. 괴롭다 괴롭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겠느냐, 고통의 끝판왕이죠. 이런 죽음, 이 죽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실존적 결단 혹은 실존적 체험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대로 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신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신화 아시죠? 이 오르페우스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미스터 트롯 이런 데 나오면 완전히 뭐 임영웅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제끼고 아마 1등 할 거예요. 누가 나와도 그 정도로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뻑 가는 거죠. 뻑 가죠.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개가 들어도, 동물들이 들어도 뻑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참 구라도 대단한 구라입니다. 신하니까. 식물들이 들어도, 식물이 귀가 있나? 식물이 들어도 뻑간답니다.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의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뭐 생긴 거는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네요. 자, 이 아주 엄청나게 아름다운 숲속의 요정 에우리디케랑 사랑에 빠져서 서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나? 일단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행복하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독사가 이 에우리디케를 물어서 에우리디케가 죽었습니다. 자, 죽으면 신화 속에는 어디로 가나요? 지하세계로 가죠. 지하세계는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하데스. 죽으면 신이죠. 저승사자죠. 딱 기다리고 있는 그 지하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우리디케가 오르페우스가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내가 이러고 있지 말고 어디로 갔는지 아는데 그거 한번 찾아가보자. 찾아가서 데려오자. 그래서 근데 뭘 믿는 게 있었겠죠? 뭡니까? 자기 능력을 믿었겠지. 내가 노래만 하면 다들 뻑 가는데 이 하데스, 이 천하의 하데스도 내가 노래만 하면 뻑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돌려줘 하면 그래? 데려가. 이럴 거 아니냐. 이런 자신감을 갖고 찾아갔어요. 아주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서 하데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데스한테 아주 노래를 멋지게 불렀더니 하데스가 그야말로 뻑 간 거죠. 그래서 그래 데려가라. 근데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뒤에다가 늘 그렇죠. 한마디 단서를 붙입니다. 조건을. 지옥문을 나설 때까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다시 지하세계로 에우리디케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뭐. 좋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오르페우스가 앞장서서 가고 에우리디케가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영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귀신이 무슨 발자국 소리가 나. 아니 놀래라. 귀신처럼 왔네. 이러지 않습니까? 이 소리 없는 게 귀신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도 꾹꾹 참았죠. 근데 지옥문에 다다랐어. 이제 지옥문 탁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그래도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못 참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봅시오. 에우리디케가 다시 지하세계로 끌려갑니다. 죽은 거지.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뭡니까? 다 된 밥에?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제 이야기가 바로 이 오르페우스 신화 이야기예요. 자,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르페우스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에우리디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에우리디케가 죽었어. 죽었다는 말은 상징적 의미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거죠. 삶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사니까 죽은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 근데 오르페우스가 이렇게 살아갖고 이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자기의 제대로 된 삶을 되찾는 일종의 생명을 되찾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거죠. 실존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하데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돌려준 이유는 뭘까? 노래를 잘해서? 어쩌면 그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어떤 뭐 자기든 에우리디케든 사랑하는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달려드는 실존적 결단과 자세, 예, 그 태도, 여기에 감복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삶, 제대로 된 생명을 되돌려준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린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참된 생명을 되찾는 방법은 기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 죽음은 고통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예.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살려면 기꺼이 고통을 향해, 괴로움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BTS의 On이라는 노래와 하이데거의 존재 시간, 안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바로 이거다. 우리가 제대로 참되게 제대로 살려면 기꺼이 고통을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는 기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고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고통에 올라타보지 않은 이에겐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참된 삶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유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까 의미를 창조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내가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의미와 가치를 내가 주인이 돼서 창조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 혹은 고통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는 그 절절한 그런 행복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철학 인터뷰인데요. 뭐 혹시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예, 받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철학 퍼포먼스를 해보죠. 예, 철학 퍼포먼스 주제는 죽음은 어렵다.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대로 죽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영부영하다 하고 죽는 거 말고 좀 제대로 진지하게 죽는 거. 내가 한번 죽어볼까? 그래서 죽음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여기 딱 10년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했는데 이걸 1년으로 바꿉시다. 10년 너무 길어. 자, 1년. 딱 1년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버킷리스트. 여러분들이 아까 3개를 썼죠? 예, 나머지 7개를 더 채워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자, 내가 1년 남았다. 그러면 뭘 할 것인가? 10가지. 자, 이거는 아메리카노 한 잔일 수도 있고요. 초콜릿 한 조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는 거고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것,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딱 1년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 7개 너무 많나요? 그러면 2개만 더 씁시다. 적어도 아까 3개에서 2개만 더 채워서 5개만 채워봅시다.
자, 1년만 산다. 1년만 살면 지금이 가을이니까 다음 가을까지죠? 다음 가을 올 때까지. 이야, 계절이 그러니까 가을, 지금 초가을이니까 가을 살고, 겨울 살고, 봄 살고, 여름 살고. 이제 가을이 탁 접어들면, 예,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뭐, 만날 사람도 있겠고, 또,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꼭 가보고 싶은 곳도 있겠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꼭 해보고 싶은 것도 있겠고, 또 먹어보고 싶은 것도 있겠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자, 다섯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꼭 여태껏 안 했던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늘상 해왔던 거라도 또 1년 남았을 때 꼭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강좌를 가르치든 늘 학생들에게 내는 과제예요. 그 학생들한테는 살 날이 많으니까 1년이 아니고 10년이에요. 10년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써서 문서 암호를 설정해서 교수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고 제출해라 해서 10년 뒤에 타임캡슐처럼 넣어놓다가 제 그 네이버 카페 거기다가 집어넣는 곳에 만들어둡니다. 그럼 그 안에 넣었다가 10년 뒤에 꺼내보고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비교해보고 그리고 더 살까? 이제 그만 살지 뭐 이런 것들 결정을 해서 10년 더 살고 싶으면 거기다 또 묻어놔라. 10년 동안 또 어떻게 살지 그런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생각해 보셨죠? 거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 퍼포먼스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뭘까?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뭘까? 네. 자, 이 아까 죽음, 내일 죽는다, 혹은 1년 뒤에 죽는다 하면 많은 것들이 세상이 의미 있다, 가치 있다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걸로 변한다 그랬죠. 근데 뭐 변한다는 거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남는 것은 뭘까? 나한테 그런 게 있다는 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뭐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예를 들어서 뭐 자식? 자식? 내가 내일 죽는데? 뭐 혹은 뭐 누구? 뭐 혹은 뭐 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그게 뭘까? 자, 뭘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걸로 바뀔지라도 없어질지라도 이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로 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혹은 곧 죽는다 해도 저는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네? 자식. 왜냐하면 의미 없고 다 사라지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다 만들었잖아요. 자식이잖아. 만든 거. 만든 가장 의미 있고 네, 가치 있는 것.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한 생명을 잉태해서 만들었어. 내가 만든 생명이니까. 네, 생명이니까. 혹은 삶이니까. 그렇죠. 절절하게 살 거야. 자식. 저를 보면서. 자식들 몇이에요? 몇 명이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예요? 더 하겠네.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엄청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 그런 거. 아. 그 자식은 그걸 알까요? 아니요, 저희 자식 나한테 의미 있고. 아니, 그 부모가 좀 그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식이 얽매이지 않는 그렇지만 저는 스스로 독립된 그렇죠. 집 모습을 원하는 거. 근데 그것만은 남겠다 네, 의미로 해서. 예, 아까 내가 자식 얘기를 했는데 역시 나오네요. 또 다른 분들.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도. 도를 깨달으면. 아, 도. 예예. 예. 노르에 너무. 그렇죠, 공자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좀.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저 이 설득력이 있는가 보죠. 그죠, 손님 생각하기에. 아, 모든 게 호기심이고. 그렇죠. 아, 도를 알면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저녁 내일도 아니고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근데 선생님 내가 깨달은 그 도가 세상에 돈은 없다라는 거라면 돈은 없다. 아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데거가. 예, 그럼 갑자기 당황스럽겠죠? 당황하셨어요? 예. 예. 뭐 결국 결혼은 그 과정도 설명을 조금 틀리겠죠. 예, 예. 불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예, 하이데거와 불교를 연결하는 예. 그런 논문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에 하이데거는 이렇게 농담을 할 것 같아요. 그 도가 도는 없다라는 게 그 도라며 깨달은 도라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불교 사상의 핵심이 무아 사상 아닙니까? 제대로 진리를 깨달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예. 그것도 보면 중심에 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맞습니다. 자, 그 또 다른 분들? 행복했던 경험과 기억. 예? 행복했던 경험과 기억. 행복했던 경험과 기억은 남을 거다. 행복된 경험과 기억. 아,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있는 뭐 이게 아니라 아, 이 일종의 체험이네요. 야, 이건 그 우리가 곧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철학자 프롬 얘기했던 존재네요. 나의 존재는 남겠다. 아, 그 존재라는 게 경험이거든요. 이건 남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이 뭐 영원할 수는 있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 근데 이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 뭐 요즘은 그 헤어지자라는 것도 카톡으로 보낸다 그러죠. 딱 열심히 노래방에서 하고 막 놀고 막 즐기고 있는데 막 카톡 딱 열어보니까 우리 헤어져. 근데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김광석의 노래처럼 정말 이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근데 사랑은 이렇지만 남는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 사랑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 뭐 있는 것, 사물 같은 걸로 생각하면 사랑은 잃었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뭘로 생각하냐면 대상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사랑을 잃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사랑은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니까. 아, 그 물건 떠나가 버렸네. 근데 사랑을 체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경험이다, 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 그 경험, 그 체험은 사라지나요? 남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에서 학생들 철학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랑 문제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대부분은 우리 헤어져 카톡 받아서 오시는 이 젊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묻는 게 사랑을 잃었느냐? 너 뭐 지금 실연했다며. 실연이란 말은 사랑을 잃었다는 거다. 잃을 실자에 사랑연자 아닙니까? 사랑을 잃었다. 너 정말 사랑을 잃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실연했느냐 물어요. 그럼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사랑을 잃었다는 얘기네. 사랑을 잃었냐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해요. 근데 네가 잃었다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떤 사랑을 잃었느냐? 그거 물으면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떠나가 버렸잖아요. 사랑이 무슨 발이 있냐? 떠나가 버리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뿐이지. 아, 그렇잖아요. 사랑이 발이 없어. 걔가 떠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너가 그 친구랑 나누었던 그 사랑, 사랑의 경험, 체험, 그게 사라졌느냐? 그것도 잃어버렸냐? 하니까 아니래요. 꿈 실현한 게 아니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정해진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이게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은 뭔가? 그건 너. 네, 그건 너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